자 여러분 드디어 그 반 피자가 초콜릿 피자가 나왔어요. 지금 지금 조금 어이가 없어. 이게 뭘까? 안녕하십니까. 자 오늘은 친구 효근이랑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잠깐 카페를 들렸는데 이런 걸 발견했어요. 이게 뭐냐면은 단맛 피자 슬랏가이 피자 이렇게 돼서 단맛 피자라고 돼 있는데 350루블이거든요 이게 그럼 한 5,000원 정도 할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조각인 줄 알았는데 한 판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먹어보려고 일단 시켰습니다.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은 남쪽에 이제 꼬르스톤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한식당들도 많이 모여 있고 호텔도 있고 뭐 그런 곳인데 약간 뭐 술집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뭐 연회장도 있고 그런 이제 큰 건물인데요. 잠깐 시간대를 좀 나왔다가 이걸 발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릿 피자, 단 피자. 근데 뭐 진짜로 근데 이게 피자처럼 치즈 그렇게 나온 거야? 뭐죠? 아니 난 이름만 그냥 피자라고 붙여놓은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. 뭐 견과류. 난 진짜 상상이 안 나는데 생크림이겠지? 치즈가 아니고? 아 이게 치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. 아니 난 오히려 나왔어. 오히려 치즈였으면 좋겠는데. 어? 뭐야 마시멜로가 와. 있네? 맞지? 치즈가 아니라 와 이거 봐 뭐야? 마시멜로였어. 자 여러분 드디어 그 반 피자가 초콜릿 피자가 나왔어요. 지금 지금 조금 어이가 없어. 이게 뭘까? 이제 아니 근데 350루블에 어쨌든 사이즈를 보면은 대단한 사이즈야. 이게 한 5,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근데 보면 이건 지금 맞아. 뭐야? 그것도 호텔에서. 그치 여기 호텔이니까. 이게 좀 마시멜로예 마시멜로. 마시멜로에 그다음에 아래 보면은 이제 치즈 있어 설마? 초콜릿. 여기 치즈가 아니라 마시멜로 때문에 녹아서 그런 것 같아. 아니 여기 이거 어? 잠깐만 치즈 냄새가 나 존나 달다 너무 달아 자 한 번 아 떨린다 네. 먹어보고 평가를 해줘. 이건 피자가 아닌데? 뭐야 그러면? 아니 밑에가 되게 바삭바삭해. 아 진짜? 어 생각 그냥 초콜릿 빵 먹는 것 같아. 아 그래? 어 생각보다는 괜찮아. 오. 아 근데 이거 견과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. 아 그래? 견과류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. 이거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저 잠깐 살짝 포크로 살짝 먹어봤는데 엄청 달아요. 근데 저는 단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두께는 이렇게 빵 두께는 되게 얇아요. 되게 얇고 여기 토핑. 뭐 헨젤과 그레텔 그런 데서 나오는 피자 같아요. 아래는 아래 보면 완전 피자죠 그냥 신 피자. 그냥 한번 먹어봐야겠다. 엄청 너, 얇아. 너무 무서워서 커피도 다 안 마시고 남겨놨어요. 아니 이거 뭐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한마디로 존나 달아요. 존나 달아.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게 느껴져요. 이게 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아 이게 그치? 치즈가 맛이 나. 나? 치즈가 있어. 치즈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좀 맛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. 이게 치즈인가? 맞아 맞아. 치즈 맛이 나 지금. 그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다. 이거. 먹어봐. 오 치즈야. 치즈지. 치즈가 있어. 그래 그래. 오, 그 야, 이 맛을 느끼고 갑자기 좀 맛있게 느끼는 것 같아. 근데. 근데 좀 물다 치즈가. 그냥 치즈가 아니야.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그냥 초콜릿 피자라고 해서 설마 치즈랑 같이 들어가 있을까 했는데 진짜로 치즈랑 같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. 근데 커피는 하고 있어야겠다. 이거는 근데 콜라보다는 커피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건 식사류가 아니라 디저트류로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괜찮은데
많이는 먹어. 많이는 이건 딱 디저트야 진짜. 어 디저트. 뭐 막 늘어나. 자 보이십니까? 이렇게 마시멜로랑 여기 안에 초코 이거 뭐 초코 누텔라 같다는데 누텔라랑 여기 보면 이 노란 거 이건 또 치즈야 치즈. 진짜 피자입니다 피자. 근데 갈수록 좀 더 조금씩 힘들어진다. 면은 이거 내 생각에는 맥시멈 세조각이야. 맥시멈 세조각. 이건 진짜 한 네 명 와야겠는데? 어. 세조각 힘든 거 같아. 커피 더 있으면 되겠지. 아, 그 두 명이서 이 한 판을 먹기는 힘들어. 하지만 이거는 5,000원이면 이 한 판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미련하게 이걸 다 먹지 않을 겁니다. 그 남은 거는 자 여러분들 다 드십시오. 자, 자 드세요.